이런 기획만, 기획만. 신흥시장 프로젝트 및 인프라 건설 수주하고 싶다, 프로젝트 기획안. 이 건은 왜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해? 왜 늦어? 죄송합니다. 그쪽 지방 관리들 부패와 야류가 상상 이상이라. 그 다음 분기에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전무님, 이쯤 되면 사업 철수를 고려하시는 게. 걱정하지 말고 밀어붙여. 계좌 풀고, 어? 원래 일이라는 게 말이야, 불리기 바로 직전에 가장 꼬이는 법이야. 그리고 우리 대마 그룹이 어떤 그룹이야? 이 정도 손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꼬마 전구 하나 킨 정도잖아. 대마맨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라! 두 사람 다 왜 이렇게 간이 고갈만해? 남자는 일할 때 이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매번 얘기했지. 나한테 보고서 올릴 때는 이면지 쓰라고. 이런 경제 위기에,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고급 A4 용지로 나한테 보고서 들이밀고 싶어. 죄송합니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뇌는 빨려고 세탁기에 넣어놨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팬티도 한 번 더 뒤집어 입고 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뭐야? 전무님, 회장님께서 잠깐 방으로 올라오시랍니다. 권전부. 예, 회장님. 대마 알미늄에서 자네가 제품 제조를 홀드시켰다는데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 아닙니다. 시기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권전무, 자네 내 스타일 잘 알지? 난 한 번 맡긴 일은 끝까지 믿고 맡겨. 알고 있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자네한테 가비 후견인 역할을 맡겼지. 가비가 너무 많이 부족해. 그래서 자네가 늘 수고롭고. 아닙니다. 당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김갑 부사장 장점도 많습니다. 가비 그놈이 어릴 적부터 늘 외로워서 마음 잡지 못했는데 자네가 신경 많이 썼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늘 고마운 마음이고. 자네를 끝까지 믿네.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말라고. 예, 회장님. 점장. 아, 왜 이렇게 놀래? 아, 차장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놀라죠.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예? 아니 근데 플래시는 그 턱 밑에 받쳐 드시고 괴기스럽게 뭐하고 계신 겁니까? 이거 왜 이래. 근데 사장님께서 창고에는 어쩐 일로? 곧 12월이잖아. 예. 슬슬 연말연시 판촉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작년 재고 물품 좀 보러 왔어. 아, 예. 점장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안 그래도 좀 고민 중이었는데 작년에도 각종 선물 세트를 대량으로 들여놨었는데 사람들이 연말 선물 세트는 히드라에서 사기 때문에 연말 특수를 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괜히 대량으로 상품을 주문해놨다가 재고만 잔뜩 쌓일까봐 이번에는 좀 간소하게 판촉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래, 간소하게. 점장 말대로 불필요한 재고가 쌓이지 않게 한 가지 종류로 준비를 해보자고. 마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정확히 뭔데요? 나만 믿어. 이게 뭐야?
현찰 선물 세트라니? 현찰 선물 세트? 그럼 딸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건가? 최일남 씨, 조민달 씨 지금 이거 뭘 팔고 있는 겁니까? 뭐긴요. 현찰 선물 세트잖아요. 적극적으로 판촉하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이보세요, 대장님! 상식 좀! 상식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하자고요. 지금 제발, 아니 현찰 선물 세트라뇨.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도 판매를 하는데 현찰을 파는 게 뭐 어때서요? 뭐요? 야, 점장 표정이 왜 그래? 사장님,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미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이거 완전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들. 됐고, 이거 당장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점장! 재고가 남아도 어차피 현찰이 남는 거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린 손해볼 거 없잖아. 고객들 반응을 지켜보자고. 어? 저건 뭐야? 현찰 선물 세트? 천천히 잘 살피고 상품을 잘 골라가거라. 여기가 현찰 선물 세트 파는 곳 맞습니까? 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우와, 이거 좀 보세요. 9만 원 세트가 11만 원밖에 안 해요. 진짜 9만 원이 11만 원밖에 안 하다니 엄청 싸다. 10세트를 주문하시면 한 세트는 덤으로 드립니다. 덤덤덤. 나는 지금 히드라에서 한 거 다 환불하고 왔단 말이야. 하주! 하주! 아니야, 10세트! 줄을 서! 히드라에서 한 줄을 서란 말이야! 엄마, 제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